안녕하세요. 페플티비 월터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후드티만큼 많이 찾는 아이템, 바로 후드 집업 몇 가지 추천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딩이나 코트 같은 아우터 안에 입기에는 후드보다 후드 집업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루엣 조절하면서 아우터 안에 입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날씨 더 따뜻해져서 봄 되면은 그냥 아우터로 걸칠 수도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유용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 아이템이고, 그래서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려면 시간 꽤나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런 거 고르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쁜 제품들만 모아와 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에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후드 집업 뭐가 있는지 저랑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요즘에 트렌디한 실루엣의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이 후드나 맨투맨이 오버핏은 유지하면서 기장은 크롭해진 것처럼 후드 집업도 기장이 짧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무텐다드의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장이 아예 짧게 나오는 버전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후디드 스웨트 집업 짧은 길이거든요. 요거는 품도 오버핏보다는 사실 정핏에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사이즈감이나 기장감이 지금 패딩 안에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후드 집업이고요. 이 제품보다 기장은 아주 살짝 긴데 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온 제품도 있는데요. 네, 요 오버사이즈 후디드 스웨트 집업, 이것도 완전 큰 오버핏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지금 패딩이나 코트 안에 입기도 괜찮고, 봄 됐을 때 단품으로 입기에는 오히려 요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제품들은 가격이 워낙 좋잖아요. 3만원대다 보니까 후드 집업을 패션템보다는 기본템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기본템이지만 실루엣으로 트렌드 한 방울 담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품은 완전 널널하고 기장은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 이거 레이어드 할 때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기장감은 요 모델이 입은 사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장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입는 숏패딩이나 아니면 발막한 코트 같은 거에 굉장히 무난하게 어울리고, 아니면은 뭐 제가 입고 있는 바시티 자켓이나 봄버 자켓 같은 아우터에 입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커브드 라인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고 뭔가 볼륨핏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루엣이 예뻐가지고 봄에는 그냥 이렇게 코디처럼 와이드 팬츠 입고 아우터로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본형 제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기본형에다가 가슴 부분에 로고만 작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후드 집업은 사실 회색이 기본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기존에 있던 회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회색, 그런 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밝은 컬러가 SS 시즌에는 더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품은 여유롭게 나왔고 기장은 확실히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원단이 두툼한 편이라 가지고 여기 후드 각이라든지 어깨 각 이런 거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보 보리색의 후드끈 사용했는데 이게 그 밝은 회색이랑 굉장히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스웨트 팬츠랑 셋업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 아니면 그냥 이거 바지만 청바지로 바꿔가지고 위에 가볍게 걸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포인트 아트웍이 들어간 제품들이에요. 확실히 지난 FW 시즌부터 후드 집업 가슴 정중앙에 뭐 나염이라든지 아플리케 자수 같은 아트웍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쪽에 요 별 모양 아트웍이 가장 먼저 눈이 가죠. 자수랑 나염으로 빈티지한 무드의 그래픽을 표현했는데요. 집업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이 확실히 반응이 좋고 멋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 지퍼 닫았을 때 맞닿는 부분 보시면은 잘 맞춰가지고 신경 써서 작업한 게 보입니다. 입었을 때 실루엣 보시면은 오버핏에다가 적당히 크롭한 기장으로 실루엣도 굉장히 예쁘고요.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가지고 빈티지한 무드 한 번 더 챙겨줬어요. 요거는 코디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후드 집업 집업에 무드 살려가지고 그냥 워싱 들어가 있는 데님이랑 같이 코디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앞쪽으로 나고클 특유의 키치한 아트웍이 나염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포인트 확실하죠? 차콜 컬러라고는 하는데 뭐 화면상으로 봤을 때나 다른 분들 리뷰샷으로 봤을 때나 올리브 컬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컬러 자체가 아트웍이랑 조합되면서 빈티지한 무드 굉장히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기모 원단이라서 두께도 적당히 도톰한 것 같고요. 입은 사진 보면은 밑단 시볼이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아래에서 조이는 핏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안에 티셔츠 레이어드 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스트릿한 무드로 입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앞쪽으로 나용 그래픽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포인트 확실하게 잡혀있는 제품이죠. 이것도 올리브 컬러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머스타드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기장이 짧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품도 여유롭고 기장도 여유로워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스트리핑으로 오버핏 스타일 좋아한다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핏이고요. 투웨이 지퍼인데다가 이것도 밑단이 널널해가지고 역시나 레이어드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컬러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안에 티셔츠 색깔을 좀 새롭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흰색은 기본이니까 그냥 논외로 두고 무난한 느낌 원하면은 검은색 티셔츠랑 레이어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은 차콜이나 올리브 같은 컬러랑 매치해가지고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살려줄 것 같아요. 요거는 앞쪽으로 아플리케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뭐 별인가 했는데 불가사리래요. 그 약간 스펀지밥에 나오는 뚱이 있죠. 뚱이가 호식해진 그런 버전의 느낌이네요. 여기 아플리케 자수의 끄트머리를 의도적으로 러프하게 이렇게 해진 느낌으로 연출해가지고 빈티지랑 그런지 모두 굉장히 잘 살려준 모습이고요. 지퍼라든지 뭐 아일렛이나 팁 같은 거 부자대도 무드 맞춰가지고 무드 지퍼라든지 아일렛이나 팁 같은 이 부자대도 무드 맞춰가지고 컬러 선택했네요. 비슷한 결로 이것도 기장이 완전 크롭한 편은 아닙니다. 요즘 치고는 긴 편에 속하는 그런 기장인데 빈티지한 이런 무드에다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핏이 스트릿한 무드는 굉장히 잘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올블랙이 굉장히 트렌디한 무드거든요. 이 실루엣 비슷하게 이 코디처럼 검은색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은 이거 멋있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트렌드한 무드가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스트릿 쪽에서는 여전히 빈티지한 무드 많이 보일 건데요. 이게 또 올해에 주목해야 되는 워크웨어 무드랑도 어느 정도 스타일을 공유하는 그런 무드거든요. 피그먼트 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은 확실히 워크웨어랑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싱으로 빈티지한 무드 살려준 제품들, 그리고 워크웨어 무드, 밀리터리 웨어 무드 살려준 제품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FW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핑크, 브라운, 버건디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사용될 것 같은데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핑크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후드 집업입니다. 이 프리즘웍스가 아메카지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워크웨어 무드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워크웨어의 특유의 러프한 느낌에는 탄탄한 헤비웨이트 원단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헤비웨이트 원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워크웨어 무드도 담고 있으면서 피그먼트 워싱 한번 들어가 줘가지고 빈티지한 무드까지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물 빠진 핑크 라서 은근히 쉽게 입을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하게 입기에는 그냥 바지랑 아우터 같은 거 올블랙으로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 날씨가 여기서 조금 더 따뜻해지면은 이 코디한 것처럼 조금 밝은 연청 데님에다가 클락스 같은 요 모카신 신어준 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스트로그의 후드 집업이고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냥 스웻 후드 집업인데 밑단에 보시면은 피시테일 파카 디테일이 나일론 원단으로 결합된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가 밀리터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원단이 결합된 이런 유틸리티 무드의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밀리터리 무드뿐만 아니라 고프코어 무드에도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고프코어 스타일 보면은 원단 여러 가지 섞어서 맞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뭐 밑단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레이어 할 맛이 나는 그런 후드 집업인 것 같습니다. 코디처럼 힘 빼가지고 무난하게 무채색으로 검은색으로 맞춰가지고 입으면은 너무 유난스럽지 않고 적당히 센스 있어 보이는 코디도 나오네요. 여기는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 사용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리얼한 빈티지 무드를 제대로 살린 후드 집업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 이뻐가지고 이걸로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일단 컬러를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 밝은 베이지랑 오트밀 계열 조합해가지고 색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총장이 엄청 짧게 나온 제품입니다. 핏도 오버핏보다는 정핏에 가까운 이런 사이즈 정도라면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하기에는 너무 좋겠죠. 이 코디한 것처럼 카펜 센터 팬츠, 이런 워크 팬츠랑 매치했을 때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뭐 가격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오히려 취향에 맞는 분들, 그리고 구매력이 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이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후디드 스웻 집업 짧은 길이거든요. 이런 사이즈감이나 기장감이 지금 패딩 안에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후드 집업이고요. 이 제품보다 기장은 아주 살짝 긴데 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온 제품도 있는데요. 네, 요 오버사이즈 후디드 스웻 집업 봄 됐을 때 단품으로 입기에는 오히려 요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품은 완전 널널하고 기장은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실루엣이 예뻐가지고 봄에는 그냥 이렇게 코디처럼 와이드 팬츠 입고 아우터로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품은 여유롭게 나왔고 기장은 확실히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스웻 팬츠랑 셋업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 위에 가볍게 걸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에즈카톤의 제품은 앞쪽에 이 별 모양 아트웍이 가장 먼저 눈이 가죠. 입었을 때 실루엣 보시면은 오버핏에다가 적당히 크롭한 기장으로 실루엣도 굉장히 예쁘고요.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가지고 빈티지한 무드 한 번 더 챙겨줬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앞쪽으로 나고클 특유의 키치한 아트웍이 나염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포인트 확실하죠? 아래에서 조이는 핏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안에 티셔츠 레이어드 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스트릿한 무드로 입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앞쪽으로 나염 그래픽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포인트 확실하게 잡혀있는 제품이죠. 품도 여유롭고 기장도 여유로워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스트릿풍으로 오버핏 스타일 좋아한다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핏이고요. 요거는 앞쪽으로 아플리케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빈티지한 이런 무드에다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핏이 스트릿한 무드는 굉장히 잘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올블랙이 굉장히 트렌디한 무드거든요. 이 실루엣 비슷하게 이 코디처럼 검은색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은 이거 멋있네요.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핑크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후드 집업입니다. 이게 물 빠진 핑크라서 은근히 쉽게 입을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밑단에 보시면은 피시테일 파카 디테일이 나일론 원단으로 결합된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뭐 밑단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레이어드 할 맛이 나는 그런 후드 집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컬러를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 밝은 베이지랑 오트밀 계열 조합해가지고 색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총장이 엄청 짧게 나온 제품입니다. 핏도 오버핏보다는 정핏에 가까운 이런 사이즈 정도라면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 하기에는 너무 좋겠죠. 네, 오늘은 지금부터 봄까지 활용하기 너무 좋은 후드 집업, 올 시즌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 골라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스타일 제품들 보여드렸으니까 이 중에 취향에 맞는 거 있으면은 바로 트라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